Hey, one more.마블의 새로운 다크 어벤져스 썬더볼츠의 공식 예고편이 유출되었습니다. 야, 이쯤 되면 그냥 공개를 해라. 자, 유출 예고편 속 모든 장면, 모든 떡밥들을 확인해 볼게요. This thing that you do when you whip your hair when you're fighting with the arm and the hair and you do like a fighting pose. 주택가로 보이는 마당에 두 대의 차량이 세워져 있고 이 집의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옐레나 블랙이도우가 한 남자의 집을 찾았는데 바로 집에서 야추를 긁고 있던 알렉세이. 그는 배달이 온 줄 알고 놓고 가라 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네, 집안은 그야말로 개판 5분전. 아이, 그냥 돼지 우리잖아. 황급하게 손가락으로 양치를 하고 딸 옐레나를 반겨줍니다. 옐레나의 얼굴이 굉장히 헬쑥해졌는데 왠지 그 사막에 오래 있었던 것 같죠? 소파에 널린 옷들을 주섬주섬 치우는 알렉세이. 그는 중요한 전화 때문에 문을 늦게 열었다며 백수가 아닌 척을 하는데 지금 삶에 만족하냐 묻는 옐레나. 알렉스는 왜 여기를 찾아왔냐 묻습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옐레나의 표정 뒤로 등장하는 마블 로고. 로고는 셔터의 형태로 올라가고 이 엘리베이터에서 무장한 옐레나가 내리는데 지난 일련의 사건들 이후 옐레나에겐 공허함만이 남았고 아무 목적 없는 삶이 이어져 왔던 거. 네, 십수년 만에 이뤄진 가족의 재회, 언니의 죽음. 또 그에 대한 진실까지. I'm here to kill him. Before I kill you, I need to ask you one question. It shouldn't have gone this way. If I was there, I could have stopped it. I could have. 옐레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삶의 목적을 위해 다시 한번 이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법정으로 들어서는 버키. 여기엔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도 보이는데 버키 또한 과거의 범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고 이렇게 업보를 청산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렸지만 My Winter Soldier. And that was me. Why? I didn't have a choice. 아직 국가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어린 딸아이를 돌보고 있는 존워커. 해리케인이 핸드폰으로 한 개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기사의 헤드라인엔 영웅의 타락, 즉 새로운 영웅으로 새롭게 떠올랐던 자신이 불명예 퇴출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고 있는 케인. 이후 복도에서 대여섯 명의 요원들을 때려잡는 옐레나. 그렇게 그녀가 들어선 장소, 이어낸 수많은 컴퓨터. 알 수 없는 실험체들이 비닐에 쌓여 매달려 있고 한켠엔 이 실험에 대한 문서 또한 보이는데, 그리고 이 순간 옐레나에게 총을 쏘는 누군가. 바로 수염을 기른 존. 그 슈트를 입은 US 에이전트가 옐레나를 공격합니다. It's the same. But black. Yeah? Well? Yeah. 옐레나는 슈트 케이스로 이를 막아내고 단검으로 존을 공격. 이때 등장한 또 다른 인물 태스크마스터가 존을 날려버립니다. 태스크마스터는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닌 이렇게 새로운 슈트와 가면을 뒤집어쓰고 다시 한번 자신의 활시위를 잡아당기는데, 그리고 이때 흰 마스크를 쓴 누군가 깜빡이며 등장. 바로 새로운 복장의 고스트. 이렇게 존의 공격을 가볍게 제끼고 태스크마스터와 한 차례 합을. 옐레나가 던진 단검도 페이징으로 쉽게 잡아내며 이 태스크마스터에게 던져보지만 견고한 슈트가 이를 튕겨냅니다. 그렇게 다시 존과 옐레나의 접전. 이때 바닥을 기며 나타나는 누군가. 환자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이들 앞에 나타나고 자신을 바비라 소개합니다. 네, 이곳에 실험체로 위치했던 센트리의 등장. 이 남자에게 누가 널 보냈냐고 묻자 밥은 그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이때 일제히 닫히기 시작하는 문. 이후 레이저빔이 달린 총을 든 요원들. 이들이 이곳을 포위하기 시작하고 다음 점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옐레나를 조준. 하지만 손쉽게 이를 제압하고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고스트. 나레이션에 나오는 옐레나의 말을 들어보니
이 모두가 정부의 도둑질, 정부 살인 등의 나쁜 짓을 저질렀고 누군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곳의 조명이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며 1분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함정이었던 거죠. 이후 파티장에서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발, 여기엔 슈트를 빼입은 우리 버키 형도 보이고 맨몸으로 벽을 뚫어버리는 옐레나, 이 벽은 천장으로 바뀌며 한 회의 공간에 떨어지고 터널 밑으로 떨어지는 고스트, 총알 세례로 구멍이 송송 뚫린 환자복을 입고 있는 바비 군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제히 사격, 이후 식색에서 팔을 꺼내는 버키, 실험실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옐레나, 아마도 이번 영화 속 궁극적인 목표이자 키가 될 아담한티움의 샘플, 혹은 이 시설에 갇혀있던 실험체, 밥에게 주입했던 혈청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네, 밥은 이 혈청을 맞고 자신의 힘을 되찾았고 이후 센트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원작의 설정이 조금 모호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어떤 설정을 줬을지도 주목해봐야겠고요. 이후 중국 간판이 보이는 특정 건물의 근처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테러가 발생합니다. 드디어 슈트를 입은 레드가디언, 빌딩 밑으로 떨어지는 옐레나, 이들은 힘을 모아 요원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이는 썬더볼츠 멤버들, 레드가디언부터 US 에이전트까지, 이들은 여기에 있던 발을 찾아오고 발은 능청스럽게 이들에게 사랑스럽다 얘기하며 썬더볼츠의 티저는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은 사막을 달리는 차량, 알렉세이가 이 차량을 운전하고 멤버들에게 히어로 뽕을 강제로 주입시키는데 아빠와 딸의 케미를 보여주며 영상은 끝이 나고요. 자, 이번 영화 속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이들은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사명감도 없는 방랑자가 되었고, 이때 발이 나타나 이들에게 한 가지의 목적, 특정 임무를 통해 이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란 한 시설 안에 있는 누군가를 제거하는 거. 네, 바로 이 안에 갇혀있던 밥이었죠. 하지만 이게 곧 자살 임무라는 걸 알게 되고 이후 이들에게 수많은 시련이 들이닥칩니다. 또 이번 영화의 핵심적인 루머, 미국 정부가 이터널스에 등장했던 그 장소, 섬이 되어버린 티아무트의 썬더볼츠를 파견할 것이고, 이 아담하운팀을 탈취하기 위한 내용을 그린다는 것인데, 여기가 딱 이전 작품인 분유월의 무대이기도 하며 이미 아담하운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기에 썬더볼츠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까지 서로를 죽이려 했던 여러 캐릭터들, 새로운 슈트를 갖게 된 태스크마스터와 고스트, 다시 한번 슈트를 입게 된 히어로들, 마블의 강력한 캐릭터인 센트리가 등장하고,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이 캐치프레이즈, 누구와 함께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라는 문장까지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결국 센트리가 트리거 역할, 영화의 반전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추가로 이번 영화의 제목인 썬더볼츠 뒤엔 이렇게 별표가 따로 추가됐는데, 지난번 썬더볼츠의 모자를 쓰고 났던 케빈 형, 이 별표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별표를 이루고 있는 총알이 모두 6개, 즉 이 별표는 6개의 총알을 의미하고 있고, 이번 영화 속 썬더볼츠의 멤버들, 블랙이도우, 윈터솔저, 레드가디언, US 에이전트, 고스트, 태스크마스터까지 6명의 다크히어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또 별처럼 빛나게 될 센트리를 암시합니다. 과연 이 팀이 결성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또한, 아이 근데 우리 댄스 제모 형은 어디 갔냐? 이 썬더볼츠의 내용도 계속되니 소식 받아보시고요. 일단 이번 영상도 유출로 공개됐기 때문에 고화질로 풀리는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